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나오나요, 여러분? 아마도 또 살짝 늦게 나올 텐데. 나와요? 아니요. 솔직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나와 그러나? 아직 9시가 안 됐어요. 9시가 안 됐어요. 아, 9시가 안 돼서 그런가? 이제 됐다. 어? 9시인데? 이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신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저의 첫 방을 함께 보기 위해서 저희 솔트 엔터테인먼트 식구와 그리고 저 지금 현장에 함께 해주고 있는 제니하우스 식구들 그리고 저의 굉장히 절친이신 송자인 디자이너 선생님도 함께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저희가 원래 제가 늘 드라마를 찍으면 첫 방을 저희 스태프들과 제 지인분들과 항상 함께 이렇게 방송을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특별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하기 전에 좀 시간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깜짝 이렇게 V앱을 중계하게 되었습니다. 무서워서 못 보시겠다고요? 저도 무서워요. 저도 무서운데 꼭 보셔야 합니다. 아시죠? 네, 오늘 저희 첫 방송합니다. 닥터스. 굉장히 지금 제 심정은요, 많이 많이 떨리고 긴장도 많이 되고요. 심지어 꿈을 꿨어요. 아침에 드라마 방송이 나가고 나서 어떤 반응이 많이 올라왔나 궁금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꿈을 꿨거든요. 시청률 4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나 봐요. 저희 드라마 팀도 엊그제 촬영을 마치고 첫 방송 시청률 4개를 했는데 과연 어느 분이 상금을 타가실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첫 회 관전 포인트를 여러분께 살짝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오늘 첫 방송을 하는데 일단 첫 회에 1부 1신을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병원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의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생긴 꽃미남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의국 식구들을 보는 재미가 그리고 감미로운 목소리에 듣는 재미가 쏠쏠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감독님이 촬영장에서 제 별명이 우리시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그 우리시네에 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 떠나지만 왜 가사를 누가 올려주셨어요. 가사를 올려주셨는데 그 다음 가사가 뭔지 모르겠네. 어반자카파 OST 정말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았어요? 오늘 정오에 공개가 되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한데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찍으면서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기분이 어반자카파의 노래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 할머니와 저의 정말 찰떡궁합 호흡 기대해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터키 팬 여러분, 모로칸 아랍 팬 여러분들, 중국 굉장히 많은 또 각국의 팬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세요. 중국 팬 여러분, 일본 팬 여러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우와, 감사합니다. 저도 가고 싶네요, 모로코. 네. 연기 깡패 박신혜, 감사합니다. 실은 오늘 제가 셀프 메이크업을 하고 나타났어요. 오늘 저희가 첫 방송을 보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V앱에서도 좀 내추럴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뾰루지가 나는 바람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웃으면 뾰루지 잘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감사합니다. 앞머리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이번에 앞머리 좀 잘 어울리나요? 여러분 괜찮아요? 혜정이 같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우리 갈소원 양을 여러분 제가 7번 방에 선물해서 함께 호흡을 맞췄었는데 갈소원 양이 이번에 제 아역으로 그때는 제가 소원 양의 성인 역할로 나왔다면 이번에는 소원양이 저의 아역으로 나옵니다. 조명이 여기가 약간 주황빛이어서 제가 이렇게 하면 호러가 되죠?
올리겠습니다. 예쁘게 자리를 살짝 옮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얘기해주신다면 제가 밝은 곳으로 여기가 아 근데 참고로 이해해줘야 될 게 여기 불빛이 살짝 주황빛이에요.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가면 아주 한쪽 다리 짚고 조명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제 괜찮나요? 약간 주황빛이긴 한데 이해해주세요. 제가 살짝 필터를 바꿔봐도 노래서 그냥 네. 김매원 씨 볼 수 있나요? 여기 현장에는 안 계시고요. 오늘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률 공약!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시청률 공약을 원해 주셨는데요. 저희 방송 15% 넘으면 제가 V앱에서 아주 짧게 샤샤샤를 연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보 봐주셨나봐요. 감사합니다. 완전 예쁘다고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래원 선배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담백 그 자체? 너무 담백하세요. 너무 부드럽고 정말 그 목소리를 한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어요. 네. V앱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방송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힘들겠지만 한 달에 한 번쯤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어떻게 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꼭 한 것 같아요. 식이 조절은 솔직히 많이 하지는 않아서 선생님께 굉장히 많이 혼났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역시 운동 그리고 몸매 관리에 있어서는 식단이 70%라고 하는데 70%까지 지키기 어려우시다면 저처럼 50%만 지키셔도 됩니다. 네. 런닝맨 노래 많이 빠졌는데 여러분 런닝맨 보셨나요? 비록 제가 여신이 되지는 못했지만 여신인 척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에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요. 재밌었어요. 아, 조금 더 오빠들을 괴롭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네,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시청률이 만약에 15%가 넘으면 제가 아까 V앱에서 샤샤샤 연습해서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샤샤샤와 함께 노래도 살짝 해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나온 줄 몰랐어요. 어디에 나온 줄 몰랐어요? 아, 런닝맨에 나온 줄 몰랐어요. 모르실 수 있죠. 또 주말에 밖에서 가족분들과 친구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오늘 저희 닥터스 봐주시면 됩니다. 아, 터키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닥터스 본방사 수하겠스. 감사합니다. 역시 최고예요. 수민아 안녕? 네, 수민아 안녕. 아, 그리고 닥터스만의 매력.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잘생기고 훈훈한 의국 선생님들이 많이 출연을 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다양한 성격에 굉장히 다양한 샤샤샤는 안 볼란다. 나도 안 해. 안 할 거예요. 갑자기 얘기하다가 끊겼어. 샤샤샤 안 본다는 얘기. 저도 안 할 거예요. 안 해. 현실 병원엔 없어요. 아니에요. 저 예전에 응급실에 제가 아파서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집 근처에 큰 병원에 계시던 선생님들은 응급실 선생님도 되게 잘생기셨던데. 네. 보고 계신다면 응급실에 계셨던 선생님들 저 다음에 만약에 응급실을 가더라도 잘 부탁드려요. OST 참여하냐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글쎄요, OST 이번에 어떻게 될지 감독님께서 노래 불러볼래요? 라고 제안은 하셨었는데 부끄러워서 이번에는 잘 모르겠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OST 불렀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어울리는 노래가 립스틱 제품은 제가 모델로 활동 중인 네, 그 브랜드의 6호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로 사용하는 평소에 사용하는 제품은 1호와 6호거든요.
어때? 입술 색깔 괜찮나요? 막 엄청나게 댓글이 빨리 올라가서 눈이 막 커져요. 저 때문에 뭐를 다 안 드신다고요? 안 드시면 안 돼요. 드셔도 괜찮습니다. 촬영 현장 공개. 여러분, 시청률 잘 나오면 촬영 현장도 공개합니다. 앞머리 왜 내렸냐고 물어보셨는데, 앞머리 뭔가 좀 드라마에서 변화를 좀 주고 싶었어요. 제가 항상 앞머리가 없는 상태로 드라마 캐릭터 소화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엔 좀 붉은 머리와 함께 새로운 캐릭터를 보여드리려고. 네. 오늘 1부 1씬 꼭 보셔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 보셨죠? 제가 액션씬을 소화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네,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촬영이 없었어요. 오늘은 모든 스태프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첫 방송을 볼 수 있게 방송사와 제작사의 배려로 모두가 에너지 충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저의 닥터스 촬영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발차기 직접 했냐고. 저의 이번 드라마의 액션씬은 99.9%가 제가 직접 액션씬을 소화를 했습니다. 피부 비결 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여러분 요새 날씨가 되게 덥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염증이 자주 생길 수가 있어요. 클렌징에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꼭 오일과 클렌징 폼을 함께 쓰셔야 돼요. 네. 한 가지만 하면 피부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우면 더울수록 모공이 열리는 상태에서 화장품들이 막 모공 속으로 들어가면 피부가 애들이 막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을 못해서 염증이 생기겠더라고요. 저도 염증이 막 생겨서 지금 뾰루지도 올랐는데, 네, 여러분 피부 관리, 클렌징 꼭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어디냐고요? 여기는 강남에 위치한 한 식당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보기 위해서, 보이시나요? 스크린을 설치를 했어요. 같이 보려고. 네. 샤샤샤 진짜 안 보여주실 거냐고요? 시청률 나오면. 근데 어떤 분이 시청률 샤샤샤 보기 싫다고 하셔가지고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시험 때문에 못 보신다는 거 괜찮아요. 시험에 집중하세요. 학생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시험 성적은 잘 나와야지 어머니께서 시험 끝나고도 방송 보게 허락해 주실 것 같으니까. 의사 역할 처음이신가요? 의사 역할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어려워요. 용어도 굉장히 어렵고요. 뭔가 진짜 선생님들의 그런 수술하는 장면이나 이런 거를 리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데, 타이 매듭 짓고 이제 뭐 그런 봉합하는 그런 것들을 연습해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클립을 손에 잡는 게 굉장히 아파서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윤균상 씨도 여기 안 계세요. 여기는 저와 제 지인분들, 회사 식구들만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청률 얼마 나올 것 같나요? 개인적으로는 닥터스 삼행시하라고 저희 이사님께서 앞에서 네 막 닥터스 삼행시 해달라고 하는데 저 N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닥터스 삼행시 올려주시면 제가 이거 재밌다 하는 거 올려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올려드린데. 의사 가운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니혼 스키데스카. 네. 제가 이번에 여러분 또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또 해외 팬미팅을 할 예정이에요. 뭐 일본, 중국, 동남아 굉장히 많은 곳에 여러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기대해주세요. 오늘 싸움이 나올 거예요. 방송 보시면 아실 겁니다. 방송으로 확인해주세요. 네, 여러분 저는 더 하고 싶은데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마음의 안정을 취하시고 저희 닥터스를 만나셔야 하니까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아요. 닥터스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닥터스 지금 3일씩에 올라왔어요. 닥
닥치고 더 터프하고 시크한 혜정이가 나오는 스 스브스 닥터스 본방사수. 오 감사합니다. 터키와 터키에서 그리고 스페인에서도 지금 본방사수 삼행시가 닥터스. 아 닥 닥터스 스 아 터 터키 도 스 알아. 저 이해 능력이 딸리나 봐요. 닥터스 터키 스페인에서도 시청 중 기다리고 계신다고. 네. 본방사수 꼭 해주세요 여러분. 어 광주에서도 본방사수 해주신다고 에리님 광주에서 사시는 에리님. 네 오늘 밤 10시 여러분. 네. 피노키오 등급을 깰 새로운 작품을 기대하신다고 올려주셨는데요. 피노키오보다 더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저희 지금 제가 9시에 브이앱을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한 9시 15분 16분쯤 된 것 같아요. 어, 저희 약 한 45분 뒤 40분 뒤 약 40분 뒤에 저희 닥터스 어, 여러분 찾아뵐 텐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부산에서 본방사수 감사합니다 김민승님. 네 본방사수 꼭 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계속 이렇게 올려주고 계신데요. 슬금슬금 이제 방송 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 제가 깜짝 이렇게 브이앱 방송을 하게 됐는데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시청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어, 김래원 선배님과 그리고 어, 귀여운 성경이와 그리고 윤균상 씨와 저희 드라마 열심히 찍을 테니까요. 어, 깜짝 브이앱은 앞으로도 네, 계속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긴장 늦추지 마시고 오늘 밤은 일단 닥터스와 편안한 굉장히 행복한 밤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어, 항상 건강하시고요. 요새 날씨가 또 더워요. 곧 있으면 장마도 찾아오고 한다고 하는데 건강 주의하시고 저희는 어, 조만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닥터스에서 만나요. 유혜정으로 찾아뵐게요. 안녕.